네, 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이승옥 강진 군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출임 축하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저를 믿고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 저는 7월 2일 날 취임식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태풍이 올라온다는 이런 소식에 취임식을 취소를 하고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우리 지역을 비켜갔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7월 2일 날 우리 직원들과 같이 첫 대면을 하고 또 군정 방침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설명하는 이런 기회를 갖고 같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동참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민선 7기 강진 군수로서 국민 여러분이 주신 이런 소명들을 겸허히 받들어서 강진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취임 전이나 후로 강진 군민들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요. 이 군민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점은 어떤 점인 것 같습니까? 예. 이제 군민들께서 주로 많이 하시는 말씀은 대부분 초심을 잃지 말고 그대로 해달라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런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선출직들이 선거 전과 선거 이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초심을 잃지 말고 계속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깊이 생각을 해보면 선거 전과 선거 이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질 수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선거 전에는 사인의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행동이 많이 자유스럽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선거 이후에 당선이 되면은 공인의 입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도 제약이 되고 만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뜻은 처음에 생각했었던 그런 마음을 잃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행정을 잘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주민들과 여러 가지 접촉을 통해서 또 소통을 통해서 이런 초심을 잃지 않고 군정을 꾸려 나갈 계획입니다. 네, 민선 7기 동안 강진의 최우선 정책으로 펼치실 것은 또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네, 저는 군정의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 창출로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이 일자리 창출은 국가적인 과제인 동시에 지역에서도 가장 큰 현안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적으로만 본다면 우리 지역에서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감소합니다. 감소하는 원인들을 본다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또 나이 드신 사람들도 일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떠나고 있는 상황이 가장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첫째로는 우리 지역이 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업을 고부가가치 혁명산업으로 육성을 해서 일자리도 만들면서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업은 생산은 농어민들이 하기 때문에 네. 우리 행정에서는 가공과 유통 이 분야에서 중점을 두고 또 여기에다가 관광을 접목시킨다면 요즘 말하는 6차 산업화가 됩니다. 그래서 6차 산업화해서 일자리도 더 만들고 또 소득을 증대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강진 성전에 보면은 강진 산단이 있습니다. 네. 이 강진 산단의 투자 유치를 임기 내에 제가 완료하겠다 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투자 유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강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또 귀농귀촌 협동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협동조합을 유치해서 우리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이런 제도적으로 접근해 나가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고부가가치 생명사업 얘기해 주셨는데요.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농수산업을 네. 이제까지 우리는 단순히 생산만 해서 판매하는 네. 이런 형태로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네. 이걸 그렇게만 하면은 농산물의 가치가 별로 없고 또 농민들의 소득도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공해서 유통까지 하는 이렇게 해야만이 농수산물에 대한 부가가치가 높아져서 네. 소득도 늘어나고 생명산업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걸 가공, 유통까지 해서 하는 이런 생명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강진의 관광 부문도 크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더 키워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네, 지금까지 강진 관광을 보면은 대부분 스쳐 지나가는 이런 관광 형태였습니다. 네. 당일 왔다가 몇 군데 보고 그냥 가는 이런 관광 형태였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머무르는 관광지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머무르는 관광지를 하려면 먼저 관광 인프라부터 구축을 해야 됩니다. 네. 머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다면 이걸 무슨 게스트하우스를 한다 할지 또 유스호스텔을 한다 할지 중저가 호텔을 투자 유치를 해서 이런 호텔들을 건립을 해서 머무를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와 함께 또 강진읍에 보면은 영랑생가에서부터 해가지고 금서당으로 또 이쪽에 사이저로 연결되는 이 구간을 강진의 목마르트 언덕으로 조성을 해서 네. 강진읍과 또 관광을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아까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2010년에 완공된 이 강진 산단이 20만 평 규모인데 현재 3개 기업만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강진 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강진 성전 산단이 현재는 조금 산단으로서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강주에서부터 성전까지 고속도로가 착공이 됐고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다면 강주에서 성전까지가 51km가 되겠습니다. 네. 30분 거리에 있거든요. 이렇게 있고 또 그 과정에 보면은 나주에 있는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혁신도시에서는 20분이나 25분 거리에 이제 성전산단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점을 이용을 해서 강진 성전산단을 제가 임기 내 분양을 완료하겠다 하고 네. 공약을 했습니다. 또 이 공약은 저뿐만이 아니고 김영록 우리 도의사님과도 후보 시절에 같이 네. 공약을 공유를 했고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진 성전에 있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도와 우리 군이 열심히 하겠고 또 투자 유치가 생각보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공무원하고 또 주민 또 출향 인사 민간인들까지 함께 총력적인 이런 대비를 해서 추진해 나가야만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른 제도적인 방법으로 해서 공무원들에게는 투자 유치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어서 승진의 네. 가점을 주는 이런 제도를 지금 정비하고 있고요. 또 민간인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네. 이런 제도로 해서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서 투자 유치를 완료할 이런 계획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 강진 국민들과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우리 민선 7기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가적으로 본다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 분권을 강화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화 하겠다고 법과 제도를 이렇게 정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또 우리 지역적으로도 본다면 민선이 6기를 하는 동안 어느 정도 경험도 쌓아있고 하기 때문에 7기부터는 지방장치가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고 또 완성이 되는 이런 시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수인 저도 중요하지만 우리 네.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호 강진군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